여기 할라시멘트 용이고 앞에 이렇게 바다지점이고 한 지역이 이제 요 지역들인데 전체적으로 요 이제 지역이 여기가 이제 동해시입니다.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저께 야간에 저희가 그 야간 열상 장비를 운영을 해서 이제 여섯 대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파랗고 빨간 요 지역에 지금 열상이 다 작동됩니다. 그래서 이 병력들이 현재는 이 열상을 현재 그 피해는 이 넓은 지역 중에서 한 250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좀 받고 민간 피해는 현재 중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. 그리고 가옥이 한 110여 가구가 이쪽에 피해가 좀 많이 생겼었고 그 연기가 난다는 그 신고가 있어서 그쪽에 좀 집중 작전을 하고 있고 저 앞에 보면 빨간색 그 병력들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예, 거기에도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현장을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제 다 전소가 됐는데 그걸 이제 하루라도 농사철인데 이제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볼 때마다 이제 계속 그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 이 지금 이제 폐허가 된 데를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데를 안 가시려고 그래요. 많이 대피 시설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그 인력이 대로 일단 이번에 산불 그 관련해 가지고 참 안타깝고 또 뭐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강조도 하셨고 사실 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 또 어떤 피해에 대한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는가 지금 네, 시장님 말씀하신 네,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루빨리 우리 강원도민들 또 강릉 시민분들이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아픔에서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을 회원은 그래도 굉장히 좀 비가 이제 들어와서 막 확삭 주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아 이들은 뭐 농기계는 어쩔 수 없어 다 이제 폐기물로 돼야 되니까. 네.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그 치유 관련해가지고도 고군 폭기물 제가지고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 많아. 수고. 네. 수고 많아.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군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복구 활동에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.